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우리밖에 없어서 좋기는 한데. 저희가 시골에 사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역이라 해야 되나? 10분 차 10분이면은 캠핑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글램핑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좀 몇 개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짜잔, 침대 이게 하나 있고 소파 같은 거 하나 있고 저희는 셋이서 왔어요. 위에는 정수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휴대용 거미 같은 거 있고 화장대도 나도 있고 밥상 같은 거 창문이 이대로 있네.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애들이 블로그 사진 찍는다고 지금 안 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하러 왔는 줄 알았네. 그 어디 있는 거야? 엄청 좋은데? 이런 데가 있는 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은 자주 왔었을 텐데 정말 몰랐어요. 저는 여기 정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몰랐어요. 근처에 이런 데가 있을 줄은. 아 좋다. 너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있으니까 온다. 오는 소리 들린다. 라면 먹을 거예요. 라면. 언제 끓려? 그러니까 언제 무슨 라면 끓여요?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은 수란 맛이에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이죠. 매운맛. 수란 맛은 없죠 뭐. 배고파서 하게 끓여 먹으려고요. 체일 라면은 뭐예요? 저는 신라면이요. 이원 씨는요? 까르보 불닭. 까르보. 당신은요? 뭐 열라면? 열라면. 아, 그거 맛있다. 라면 먹고 우리 뭐 할래? 이제 좀 쉬다가 고기 먹자. 자자. 그 좀 자다가 그래야겠다. 아 뭐 보드 게임 같은 쪽으로 올 걸. 아 나 그런 그래. 생각 못했어. 이 와이파이 사실 안 없긴 해. 뭐야? 여기 전구 있네 이제 본 게. 켤 수 있는 게. 아, 맞지. 있어. 아까 우리 여기 저녁에 이미 달겠음. 아 달겠나. 하나 둘 셋. 짜잔. 아 다 다시 하나 둘 셋. 짜잔. 냄새 장난 아니다. 진라면 매운 맛으로. 맛있거든. 맛있거든? 맛있어. 맛있다. 너 안 먹는 거 봤는데? 잣 막걸리를. 근데 이거 너 많이 안 먹을 거지? 나 조금만 주면 돼. 나 한 모금 정도만 주면 돼. 많이 안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우리 건배 사고 짝 하자. 건배 사 뭔데? 행복하자. 됐다. 짠. 짠. 이제 짠. 행복하자. 야, 진짜 맛있는데? 오, 괜찮은데? 배 안 나. 괜찮다. 라면 잘 먹을게. 오늘 잘 요리사. 먹게. 네. 헤헤. 역시 꼬더랑. 윤 PD 그 네 이번에 그러면 그 Q&A 시간 가질게요. 네 혹시 그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저 간장게장 이런 거 좋아해요. 간장게장 좋아하지? 너 좋아. 이 가장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저 진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놀고 싶었고 이제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지금 너무 이렇게 난장판인데. 네. 짜자잔. 이거는 양념 갈비. 이거는 목살. 국내산 목살. 이거는 소세지. 닭꼬치. 이거는 그거.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떡갈비. 정정. 이거는 상추. 상추 무사 없었어. 바쁘다 바빠.
해도 안 될까 이제? 해도 안 돼? 1분 지났나? 어, 고기를 한번 구워보세요. 소세지 올리고.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이렇게 다 씻어온다고? 아직 없네? 미칠 거 아니네? 황당하네. 나 무서워서 무서워. 아, 뜨거워. 목장갑 없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맘에 좀 타볼게. 목장갑 없네. 하하, 없네 이거. 잠깐만, 우리 그럼 좀 가해서 꼽자. 많이 드세요. 내가 산 줄 알았네. 사시는 거예요? 짠, 짠. 우리 짠. 아, 내가 떨어질까? 나 떨어질게. 물기가 전혀 안 뜯긴다. 어디 들어야겠다. 오, 좋은데. 짠 하자. 감사합니다. 우와. 어, 진짜 맛있어 이거. 근데 이거 도수 생각했어 일부러.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0도. 오. 뭐래? 뭐.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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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다시 재고. 끝나. 됐다. 아, 맛있다. 최고야? 맛있다. 먹을래? 손님 어, 갈래? 나 이거 조금만 먹어볼게. 아, 다 먹었네? 어. 그래 봐봐. 원래 첫 잔은 원샷이거든. 조금만. 남겨볼래? 아, 세네 이거는. 아. 귀엽네. 자식. 맛있어. 지금 이 상태는 일단 많이 다른 거 다 먹었어요. 이제 제가 고기를 구워드릴게요. 요거는 양념, 얇은 양념 고기고, 요거는 떡갈비. 자세히 이렇게 못 줬어요. 요거는 양념 고기고요. 얇은 양념 고기. 요거는 떡갈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목살이 제일 맛있어요. 원래 삼겹살. 아니요. 이 둘 중에 골라야 돼요. 얘는 안 먹어서 모르겠고, 얘는 일단 맛있어. 이 둘 중에 골라야 돼요는 뭐야? 고마워. 훈훈한 이 모습. 연출. 저 ASMR 소리 딸게요. 네. 고기 소리 잘 들어가니? 좀 뜨거워서 뺄게요. 좀 뜨거워서 뺄게요. 이거 더 익혀야겠다. 6월 30일. 너가 이게 뭐? 일기를 어, 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평소에 요새 그냥 글램핑? 글램핑? 아, 미안. 글램핑? 글램핑? 그 느낌이 다르잖아. 우리 그거 할래? 뭐? 우리 아니야, 한 명씩 이거 얘기하자. 주제죠. 첫인상 어땠는지 얘기하자. 재밌겠다. 아, 서로의 첫인상. 아, 재밌겠지. 내가 진짜 아이돌 같다 이거. 아이돌 같대. 윤 PD 처음 봤을 때 아, 나 진짜 성격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카네기 리더십 캠프를 갔었거든? 내가 그 가게 돼. 야, 얘 휴대폰 왜 봐? 휴대폰 왜 봐? 아, 저 그때 카네기 캠프 갔었는데. 아, 그 첫인상이야? 어, 아니, 모든 애들한테 말을 다 잘 보는 거야. 나 진짜 저런 애 처음 봤어. 제가 왜 카네기 캠프를 왜 왔을까? 아니지, 난 낯가렸는데, 그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예원이가 유연이한테. 나 아? 어. 너무 예전이다. 처음 만날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제 둘이서 막 하게 됐거든. 기억나? 응, 기억나. 그냥 리허설 하는 거 지금이야. 그냥 스카치 일전이라.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서 내가 어땠냐고. 그때도 약간 착한 인상이었어. 어, 그때도 지금도. 지금도 한결 같다. 아, 한결 같다. 나 그럼 내가 또 이제 예원이잖아 이제. 예원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전이었는데. 그 당시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고,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고, 좀 시간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이제 같이 동아리 하면서 더 친해졌거든? 아니야, 그 처음 만난 건 더 예전이잖아. 어, 더 예전인데 그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나마 기억이 나는데 애가 첫인상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고딩 때 우리 거기서 만났잖아. 신입생 그거 할 때.
모일 때. 어, 그때 느낌도 그렇고 그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안 친했어? 아, 저 그때 다른 학교 가지고 나 요즘에 그냥 그 그거 알지. 다른 학교 다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그건 약간 그 오명함이 안녕만 했던 사이. 아, 진짜? 어. 나 대박 중학교 때까지 계속 친한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되게 애 느낌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약간 아 쟤는 진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아본 애 같다. 어떻게 사랑을 대할지 저렇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